자, 84번. 자, 이것도 여러분 반드시 외워야 되죠. 위임 업무 보고사항. 그러니까 이번에는 여러분 연달아 쓰신 네 문제가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될 거. 빈출보면서 많이 나네요. 연 1회에 해당하는 걸 찾으랍니다. 자, 우리 위임 업무 보고사항 이렇게 많아요. 어떻게? 사고 났을 때 보면은 수시로. 그 다음에 연 4회인 거 4개 있고 대부분 연 2회죠. 그리고 연 1회인 거 2개 있어요. 그연 4회인 거 봤더니 보통 보면 자, 여기 보시면 비점오에만 들어가는 거연 4회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처분 실적, 부가 실적, 실적 내는 거. 업무 처리 현황. 그 실적 내고 업무 처리 현황 보고하는 거 요거는 어때요? 연 4회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리고 연 1회인 거 봤더니 환경 기술인, 그 다음에 위탁이라는 말 나오면 연 1회입니다. 그럼 나머지 전부 다연 2회로 보시면 되는데, 연 1회, 2회에서 여러분 특히나 중요한 거. 측정기기 들어가면 연 2회, 골프장 들어가면 연 2회, 그 다음에 과징금 들어가면 연 2회예요. 그 다음 기타 수지로요만 들어가도 연 2회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패스처리요, 그 다음 배출부가금 징수실적 체납처분 현황 요거 나오는데 요거를 좀 주의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은요, 요거 두 개가 위에 있는 연 4회에 해당하는 뭐 실적과 조금 겹치죠. 그죠? 현황이 여기 현황이 연 4회에도 2개 나오고, 그다음에 연 2회에도 2개, 3개가 나오는데 과징금을 일단 빼고 볼게요. 그래서 현황을 보면은 폐수 처리여 등록, 지도 단속 실적, 처리 실적 현황, 그다음 배출 부과금, 징수 실적 체납 처분 현황, 요거 2개는 연 2회에 들어가고요. 연 4회에 들어간 거 비점오염원, 그다음에 폐수 배출 시설이라는 말이 있으면 요거는 연 4회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비점오염원, 그 다음에 폐수 배출시설은 연 4회, 그 다음 나머지 처리 실적, 현황 이런 거는 연 2회에 들어간다. 그렇게 여러분,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연 1회에 해당하는 거 찾아볼게요. 연 2회에 해당하는 거는 두 가지 있었죠? 하나는 뭐였어요? 환경기술이. 또 하나는 위탁이라는 말 들어가면 연 1회라고 했죠. 그래서 얘가 연 1회예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네요. 자, 그 다음, 과징금. 그 다음에, 폐수 처리와 등록 실적 현황. 기타 수지로 나오면 제가 이거는 연 2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과징금 나와도 연 2회였어요. 그죠? 그 다음, 폐수 처리업 요거는 몇 회였나요? 요게 헷갈린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보면 요것도 연 2회네요.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 정답은 2번이 됩니다. 85번. 초과 배출 부가금 대상이 되는 오염물질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페놀로, 테트라클로로에틸렌, TC이죠. 그다음에 망간, 그다음 불소예요. 자, 여러분, 이거 뭐냐면 요거예요. 우리 초과 부가금 산정 기준에 보면은 이거 우리 외웠잖아요. 어떻게? 수피카크세세 하면서 외웠었죠. 순서 크기대로 여기 물질에 안 들어가는 거, 그거 찾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 요거 수피카 크세세 페시유나 비 그다음 구 아니고요. 비 여기 75,000이 더 비싸기 때문에 비크 구 그다음 망아 그다음 네, 총총. 자, 요때 여기가 여러분 또 법규가 개정이 됐습니다. 원래는 우리 250원의 유기물질 그다음에 SS 무유물질 이렇게 들어갔는데 유기물질이 어떤 걸로 측정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졌어요. TOC 그다음 BOD랑 COD 구간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순서만 외울 때는 총총 다음에 유부 이렇게 우리 외웠던 것처럼 외우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안 들어가는 거 찾으시면 돼요. 자, 볼게요. 그러면 자, 우리 크세세 할때 테트라클로로 들어갔고 패시 할때 들어갔고 안 들어가는 건 누구예요? 네, 불소죠, 불소.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돼요.